안녕하세요. 힐링 베이비 힐링 사주 금요일 정규 라이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벌써 수국, 이제 주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으로 보여요. 시기상으로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계묘년에 오는 이 가을에 이분이 관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회사를 옮기거나 뭐 집을 옮기거나 뭐 이런 식의 관내 이동을 쓰실 수가 있겠다. 하지만 묘랑 해랑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 때문에 명예를 손상하는 명예가 실추된다고 느끼는 수도 역시 가을에 있다. 하지만 지나가면 괜찮다. 이거 아마 지금 그 남편의 그 불륜설 때문에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도 막 엄청 환영받기보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혹은 욕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합이기 때문에 지나가요. 이걸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좋다.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좋은 사주는 달라, 그죠? 네. 운의 흐름이, 그러니까 원국이 조금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주는요, 네이버 나무위키 이런 거 가지고 검색해서 나온 사주여서 생년월일이 다르면 틀리면 사주 내용도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요강 사주고 이게 추자연 사주입니다. 우요강은 올해 43살, 추자연은 45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요강 씨 사주는 갑오 일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유, 계사, 갑오, 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오 일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고생을 하는 부분이 있다. 갑오일주는 왜냐하면 동주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주사란 이 같은 동주가 같은 기둥이고요. 사는 12운성의 사지가 있는 걸 동주사라고 합니다. 이러면 내가 이 상관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사주체가 약한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죽을 만큼 고생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한테 되돌아와서 타격을 입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겠죠. 이분은 일 자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도 일이고, 이 오도 일이에요. 그죠? 자,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인한 돈은 정말 끊이지 않겠다 싶은 사주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사의 일과 오의 일은 뭐가 다르냐? 사의 일은 역마지에 있는 거니까 좀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그 시기상으로는 이 계사의 시기, 그러니까 30대쯤에는 훨씬 더좀 글로벌하게 움직인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더 많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오해에는 한 자리에서 하는 게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더 자리를 잘 공고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들 지경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와 육이 반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의 소속사가 굉장히 괜찮았지 않았을까. 소속사를 통해서 일이 잘 들어왔을 것 같고, 역시 이 사이에도 또 보이지 않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돈을 잘 버셨을 것 같은 사주예요. 모델했다고 했나? 아, 이분이 뭐 수영선수했다고 했나? 그럼 이 수영선수를 사로 썼을 수도 있고, 이 오를 연예인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어쨌든 하는 걸로도 볼수 있다.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시간이 어떤지를 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이쪽에 있는 축은 이 사이에 축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게 있는데 이안 보이는 축의 글자는
천혈기인으로 있어서 재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재성은 와이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재성은 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축과 미가 다 천혈기인인데, 재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덕도 보고, 와이프 덕도 보는 그런 아주 꿀사주가 되겠네요. 자기는 고생한다고 생각하겠지. 40대 정도에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결과도 잘 나오고 돈도 끊이지 않는 사주죠. 여기가 자시만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시면 이혼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허자가 있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요광 씨 사주는 그렇고요. 올해 외유충이 나면서 이분은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옵니다. 이 일거리를 한국에서 일하는 이번에 영상 찍는 거 그걸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괜찮다.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니까 뭐 갑인일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걸 양력, 이 사주가 음력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1979년 1월 20일 양력으로 해서 봤고, 또 영상들 보니까 1월 20일 생일 축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프로필에 맞춰서 생일 축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분다 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궁합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분은 정해일주여서, 정해면 이 해가 천을기인이거든요. 남편복이 일단 있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일주만으로도 이두 분은 이혼할 가능성이 되게 적지 않을까 싶어요. 잘 봤죠? 근데 이 둘의 관계에서는 이 수자연 씨가 우효광님한테 정신적으로 기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갑이고 정이어서. 그리고 이분 인터뷰한 거 잠깐 보니까 자기는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명예를 원하는데 돈을 버는 사주라고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25살 때 대운이 신유술 대운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는 이거 상관으로 보지 않고 신유술 같은 금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돈을 버는 게 맞거든요. 25살부터 중국 가서 돈잘 버는 이게 2003년인가 그래요. 2000년대 초반부터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올해 45세 새로운 재성 대운이 들어오면서 역시 앞으로 향후 10년간도 돈 버는 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겠다 싶은 거죠. 이분이 자기는 명예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천간에 떠 있는 이 을이 이분은 사주에서는 되게 귀해요. 그러면 내가 지지에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이 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없는 걸 추구를 하니까. 자, 명예를 추구하지만 땅에 내려오지 않는 것도 이분이 말한 것과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사주, 추자연 씨 사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일주죠. 정화일주가. 인간애가 기본적으로 있고, 오지랖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예민함은 있어요. 여기 귀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자자, 허자로 자가 있고요. 이 관은, 뭐, 대운에서 잘 받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운의 사주는. 그렇습니다.